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독일에서 150년 전통의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순천시도 현장을 찾아 조성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독일 현지에서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31만의 만하임. 라인강과 네카르강이 만나는 만하임은 일찍부터 교통과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부가 2023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2년마다 열리는 150년 전통의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는 지난 1975년에 이어 만하임에서는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현재 막바지 박람회장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식물원과 케이블카, 양봉 체험장 등 박람회 주요 콘텐츠들이 극도의 보안 속에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ir müssen es schaffen. Es ist ein Sie müssen sich vorstellen, dass am 14. April der Bundespräsident Herr Steinmeier kommt und da wollen wir natürlich in Mannheim ihm präsentieren, dass wir alles fertig haben, ja. 정원 조성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교포들도 벌써부터 부가 만하임 2023 개막은 물론 같은 시기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꽃차 소믈리에라든지 한방 꽃차를 소개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부스를 하나 해가지고 순천에도 이번에 갔더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그런 코너를 마련하고.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유사한 행사를 준비 중인 이곳 독일 만하임을 방문했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는 부가 2023의 전시 계획과 네 가지 테마, 대규모 업사이클링 구상, 그리고 기후와 환경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수십 년 동안 손을 대지 않더라도 시민들 아주 훌륭한 정원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일행은 또 독일 한인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저 고향이 공이거든요. 가까운 또 순천에서 이런 귀한 또 이 정원 박람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하고요. 참 독일이 또 정원 도시고 또 많은 발전을 가져왔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롤 모델이 될. 순천시의 이번 독일 방문은 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인 만하임을 비롯해 과거 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들까지 포함돼 있어 현재 막바지 공사 중인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준비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